저희는 그 2013년부터 건축 사무소를 개소해서 어떻게든 힘들게 버텨가지고 잘 살아있는 사람들이고요. 도시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iving in the city,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거는 사진이 제 방인데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기에는 그냥 방이죠. 근데 뭔가 제 방일 거랑 남의 방을 보는 거랑 관점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 게 아니라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하고 여기 예전 시간과 또 나중에 있을 일들 그리고 이 집에 오기까지의 과정, 이 동네가 어떤지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 저는 두 손이 자유로워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 방에 걸어오기까지의 과정 그랬을 때 아 이 방은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장면일 뿐이잖아요. 근데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건물이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 건물이 예전 시간부터 어땠고 아니면 앞으로 어때야 되고 역사적으로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저도 이 건물에 집에 들어오기까지 집이 어두웠다가 밝았다 했다가 나중에 여기 들어오면 안락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듯이 모든 공간을 계획할 때는 그 도시에서 이어지는 어떤 끝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멀지 않은 인천의 동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크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우리가 도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보여줄 만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시적 관점에서의 설계 방법은 네 단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 단계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부정하게 돼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를 맡으면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곧이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좌절하게 되고요. 뭐 결국에는 수용하는 정도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건축 설계라는 것이 뭐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네 단계로 모든 설계는 다 진행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건축가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이 과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부정의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클라이언트를 뵀을 때 클라이언트 분이 가져오신 사진이에요. 아 여기 이 건물을 샀다. 근데 부하와 꼭 같이 한번 이 멋들어진 집을 더욱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찾아오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보고 아 묘한 거예요. 이 건물이 그렇잖아요. 막 뭔가 다양한 양식에 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인천이라고 하니 뭐 이렇게 적상 가옥의 일부의 어떤 뭐 그런 건가 뭐 지붕은 한옥의 처마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저기 중구도인복지센터는 이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으면 그동안 극경사지 여기 사면으로의 극경사지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또 극경사지죠. 그러니까 아주 입체적인 대지 건축가로서는 정말 한번 이렇게 모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아 해봅시다. 아 너무 재밌겠습니다. 이거 기대되는데요 하고 이제 그 건물을 찾아갔죠. 갔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여기 말해볼게요. 맞아. 그리고 보시면요 그 잊지 마세요. 부정 단계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부정하는 단계예요. 예, 봤더니 뭐 건물이래요. 뭐 이렇게 계단 자국인데 옛날에 어떤 이렇게 계단 있었나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땜빵 했나 봐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옆집 지붕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건물이라는 거는 이게 다른 집이. 예, 내 집에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극경사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묘한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했더니 이 계단이 이 집 거예요. 이 계단이 이 집 거고 그러고 이렇게 알고 봤더니 콘크리트 건물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 벽돌이 나왔는데 한 60년이 됐더라고요. 예, 60년 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정이 안 되나요 우리? 딱 갔는데 이분이 우리 클라이언트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기분 좋게. 근데 이날 저희가 현장을 갔었을 때가 영하 15도였거든요. 진짜 추운 날이었어요. 이분이 집주인 아주머니신데 옷 얇게 입고 계신 거 보이세요? 계약은 했는데 뭔가 이 집이 추운 집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고 싶지 않았나 봐요. 얇게 입고 잘 보이시죠? 이렇게 입고 있는데 하나 추워 하나 추워 안 추우세요? 이 집은 더워 뭐 그러시는 거야. 근데 보시면은 집집마다 이불들이 이렇게 방마다 이렇게 있어요. 이불제 단열. 예, 단열제가 없어서 이불제로 단열을 해서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이 너무 많은데 이불을 열면은 저 구석에서 어떤 여자애가 이불을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 딸이니까 문 닫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불 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이불을 주시고 이렇게 아주머니가 숨어 있으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계약은 했죠. 계약은 했으니까 어떡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 제가 딱 포착을 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양비한테 나가지 계약적이니까 그냥 튀잖아. 그걸 제가 웃으면서 찍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몰라요. 이게 아주머니 들킬까봐. 네, 그 장면 결정적인 장면에 포착했죠. 부정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는 분노하게 돼요. 돼지가요. 여기 인천 다 잘 아시죠? 여기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송월동에 이제 동화마을이라고 있죠. 이게 아니 건물 전체가 다 동화마을인데 돼지는 이렇게 쭉 오르막길 올라가면은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빨간색 지붕 보이시죠? 여기 이 집이 이제 해당지였어요. 예. 아, 동네의 모습입니다. 온 동네가 이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집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그 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이렇게 동화마을이라는 아이디어로 기획을 해서 뭔가 이렇게 동네를 낙후된 동네를 아주 손쉽고 빠르게 뭔가 좀 괜찮은 동네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벽화를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누군가 아이디어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동네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한 짓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감히 물론 이 집에 아마 그 돈을 좀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는 광대가 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온 동네가 이래요. 온 동네가. 근데 주말마다 뭐 하루에 몇만 명? 이 동네를 찾아간대요. 그리고 그 의미 없는 셀카들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여기 도끼가 같이 손잡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나 봐요. 예, 이거는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동네가 이런 걸 알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길이 쭉 따라 올라가서 그게 이제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여기 흥분넓은 딱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다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노인복지센터 이제 막혀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어설프게 지금 이렇게 삼촌궁녀가 지금 살짝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는 이거 원래 볼까 뭐 이러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분노가 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3단계 좌절의 순간. 예. 어쨌든 뭐 프로젝트는 하기로 했고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 당시 돈도 없었고 그래도 아니요 사실 굉장히 어느 우리 처음에 이제 커피숍에서 뭔가 집을 보고 난 이후에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집을 하면은 대파시다. 응? 대파시다. 아, 대파라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살짝만 뭐 도배를 한 번만 해서 다시 팔면은 한 10만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설득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왜냐면 굉장히 의지가 강하셨어요. 우리는 부하와 함께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해보죠. 그래서 일단 우리 경제 측량을 해요. 모든 건축, 신축 또는 뭐 리모델링을 할 때는 경계 측량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안 나오지? 아, 네. 이게 우리 대지예요. 이 대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X표도 있죠. 이게 현재 건물의 외곽선이에요. 우리 땅이 요만한데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남의 땅이잖아요. 왜 이렇게 넘어가 있냐고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리모델링 할 수 없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뭐 도배장판 바꾸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관공서에다가 우리가 설계안을 제출을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려면은 합법적인 건물 안에서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건데 이미 완전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아, 신축으로 갑시다. 이럴 바에는 다 허물고 그냥 신축합시다. 했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그 삼천궁에 있던 그림에 있던 거기 1층 있죠. 거기가 석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수면은 온 동네 주변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진해를 검사할 결과가 나와서 그걸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요. 두 번이거든요. 이 사태를 몰라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 찍어드린 거예요. 여기 와 계세요. 여기. 저희가 오늘 한다에서 우리 도라비씨. 네. 와 계세요. 네.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에요.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장, 어쨌든, 리모델링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도배장판이라도 합시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현장 실측을 나갔죠. 현장 실측을 나가가지고 이렇게 실측한 자료인데요. 뭐 사실 어디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드론 같은 거 탁 띄워가지고 이렇게 레이저 스캔 쫙 해가지고 3차원으로 떠가지고 화면에 뜨면은 이렇게 도면을 옮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출발해서 숫자를 탁탁탁 이렇게 튕겨가면서 이렇게 재가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하면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안 만나요. 보통 안 만나요. 집이 삐뚤삐뚤하다는 거예요. 네. 보통은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져. 다시 이렇게 해줘. 다시 이렇게 만날 때까지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거쳐서 했었는데 이제 우리 한양교 친구가 저 이제 실측을 담당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현장에서 우리 한교가 잘하고 있나 한번 살짝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쓰레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실측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섯 번 실측했어요. 안 맞아. 눈물 약간 보이시죠? 그때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추울 때만 실측. 푸아를 대변하는 사진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수용 좌절당하면은 수용이 오게 돼요. 네.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건축가다워지거든요. 자, 이제 좀 목소리를 좀 당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저를 첫 번째 짠 전략. 불법했던 것들을, 불법으로 증축했던 것들을 다 부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자. 다 부쉈어요. 클라이언트는 이 집이 이제 거의 지금 한 40평쯤 된다고 생각하고 사셨어요. 다 뜯고 나니까는 20평 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불법에서 넓게 사는 거 의미 없잖아요. 딱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 철거해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이렇게 풍채까지 당당했었는데
이거였어, 이거. 이게 원래 모습이었다고요. 네. 이제, 예, 그렇게 됐었죠. 네. 두 번째 전략. 그 아까 동화마을 있죠. 그게 지금 흥부놀부가 지금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하지만 다 주긴 싫다. 1층만. 응? 1층만이라도 줄 테니까 이만큼은 이제 갈길 가라. 우리는 요만큼이라도 우리 거 하겠다. 그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냥 내줬어요. 완전히 그냥 모르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제가 혼자 저기 보이세요? 아까 분명 겨울이었죠. 지금 반팔 입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거의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거의 2년 가까이 진행했어요. 네. 네. 지금 뭐 저희도 저희지만은 클라이언트는 모든 고생이에요. 40평짜리 멀쩡한 주택을 샀더니 막 2년이나 걸려가지고 20평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완성된 사진들을 이제 한번 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요만큼을 다 걷어낸 거고 실제로 초지 안경 이렇게 녹화하고 있어서 등을 지면은 이러고 결국에는 요런 단정한 모양이 됐는데요. 다음 거에서 요런 모습이 됐어요. 집이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건데요. 요게 이제 집을 잘라가지고 옆에서 본 단면도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평등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은 위계가 같은. 근데 좀 다르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기에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한 데는 이렇게 그냥 제일 퍼블릭하게 주고 대신 위는 우리만의 공간으로 쓰게 하고 싶은데 클라이언트 분도 그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던 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살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도 많고 뭐 나중에 여기가 잘 되면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집을 요만큼을 한번 더 퍼블릭하게 봤어요. 그래서 계단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외부 사람들이 다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클라이언트가 이 집을 이 땅을 구매한 거죠. 땅을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만 뷰가 열려 있어요. 유일하게 왼쪽 땅은 큰 교회가 있어서 완전히 막혀 있고요. 오른쪽은 자유유치원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친구들과 좀 공유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주로 해가지고 마당, 게스트룸, 그다음에 계단 공간, 계단 화보 공간부터 부부 침실. 그리고 위가 주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2층 집은 하부에 주방 있고 위에 침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본 거죠. 요만큼 잘라서 가고 또 빛이 여기는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작업실 공간도 같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 얘기를 하셔가지고 주방 공간이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 기분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계획을 주로 했고요. 이게 현관인데요. 현관은 우리는 집 안에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 앞에 어머 요 앞에가 이제 마당이었는데 마당하고 여기하고 같이 엮어서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언제든 열어 제껴놓고 날 좋은 날 이 마당을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이게 현관문이고 열면 이런 마당이 있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열려요. 이게 현관 요게 이제 요게 현관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단을 좀 줘가지고 마루 걸터 앉아 있게 하고 싶었고 여기 이제 나무 심어가지고 여기 게스트룸하고 같이 좀 넓게 하고 싶었고 아까 말했던 부부 침실은 요만큼인데요. 세탁기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변기도 있고 그게 있어야지 녀석아 집에 그게 없으니까 계단 밑에는 수납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침실에는 조그마한 후장도 하나 만들었어요. 다르니까 잘 있는 것 같아. 요렇게 여기 현관이랑 게스트룸 쪽이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는 닫아놓고 싶었지만 안에서는 많이 열고 살게 하고 싶었어요. 막 빨래 널었는데 지나가는 관광객이랑 눈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집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도 귀여운 것들을 좀 숨겨놨고요. 자취비 작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2층인데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와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게스트용 화장실 여기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주방 공간이 아까 이렇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센스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얹어놓고, 길고양이가 공사 중에 집에 왔어요. 그 녀석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런 거가 그 녀석 사는 자리고요. 네, 주방. 주방 옆에 이렇게 화장실처럼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냥 옷장처럼 보여주는 게 귀여울 것 같아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도라미 상점이야. 클라이언트 별명이 도라미예요. 도라이몽 여자친구가 도라미인데 그게 귀엽다고 자기를 도라미라고 자칭했었어요.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굳이 막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벽화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행위나 그런 거는 그대로 연장이 되되, 우리 집은 조금 이렇게 슥 이렇게 지우는 것 같이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료랑 그런 색깔도 조금 좀 단정하고 잘 눈에 안 띄게. 밑에는 온 천지 막 하늘까지 이게 그림이 날아다니는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은 막 아우 막 생각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저는 두 손이 자유롭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주머니에 손을 실려했습니다. 우리가 좌절, 분노, 부정, 분노, 좌절, 수용 단계의 힘든 설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집이야, 피라미드야, 건축가야, 뭐 이집트대야, 집 한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걸 보고 똥통을 안고 자는 형국이라 제 손은 좋겠군요. 여러분들의 고생을 사람들은 쉽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